말씀이 성경 구약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리모온 땅에 이르니 거물이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배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그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걸고자 하느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 지어다 들을 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느라 한다.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냐.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시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시바의 머리를 빼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나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의 사람과 볼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드람은 담대관이 되고 아일로세의 아들 요사밧은 사관이 되고 서완은 승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들은 제사장이 되고 야엘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리라. 아멘. 세바가 죽다. 불량되었던 세바가 이스라엘을 일지를 보면 불량배라고 나와 있으니까 세력을 모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시바가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면서 세력을 모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성에서 요압과 대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납달리 지파 영내에 있는 성에 14절에 나와 있는 아벨, 벳마아가, 베림 이것은 이스라엘의 납달리 지파의 끝단에 있는 성읍인데 그곳에서 그들이 세력으로 요압과 대치를 하게 되는데 그 성읍에 지혜로운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세 명의 지혜로운 여인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사무엘상에 나오는 아비가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를 읽어보면서 14장에 보면 드고아의 여인 혹시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14장에 가보면 드고아의 여인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아벨승의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이 처해 있던 문제에 해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여인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벨승의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16절에 나오는 지혜로운 이 여인은 요압이 성읍을 치러 왔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압의 군대가 그 아벨성을 쳐서 헐고자 했다라고 15절 끝부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은 걸리는 작업이었다라는 것을 15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토성을 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한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여인이 나와서 요압을 찾고 요압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같은 성이다 라고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라고 1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머니 같은 성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성이다 라는 의미도 있고 규모가 큰 성이다 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인데 이게 무슨 일이냐, 왜 느닷없이 이 성에 와서 이 성을 허물고자 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이 그 말을 듣고는 그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세바의 이야기를 합니다. 왕을 대적했다. 그 세바만 대주면은 우리가 떠난다 라고 말하니까 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냐는 여인이 그럼 내가 그렇게 할게 라고 말하고 들어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시방의 머리를 던집니다. 22절에 시바의 머리를 대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며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궁금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한다라고 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요압하고 딜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요압하고 협상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세바를 따르는 무리들이 꽤 많은데요. 그런데 그 세바의 목을 쳐서 평화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닥친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은 요압은 거성에서 물러가게 됩니다. 뭐 굳이 해야 할 일이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에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 시바에 대해서 14장이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0장에 있는 1절에 보면 불량배 하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시바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생긴 어려움,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세바를 내주는 것으로 그 성에 평화가 있게 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수를 위한 한 사람의 희생이다라고 이야기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고통에 빠져있는 어려움에 빠져있는 그 성읍을 한 지혜로운 여인,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 성읍은 그래도 나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힘겨운 과정을 또 벗어나게 됩니다. 지파들이 모여서 반역하는 일들을 막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름 없이 지낼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이름, 유명해진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이름을 안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의 지역사회를 위하여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어디에 우리가 있든지 그 환경들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위기, 내가 속하여 있는 그곳에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자가 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드보아의 지혜로운 여인이나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이나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행동을 한 여인이거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위기에 빠져 있는 이들을, 위기에 처하여 있는 상황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지혜로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 많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 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사는 지혜로운 자 되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행동하는 것이나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나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권고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그 은혜의 부요함이 우리의 모든 삶들 속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잘 드러나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잘 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